놀았어, 놀았어. 네. 행복해질 거예요. 아, 이제 이게. 생명수를 만들어 갈게요. 누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타는 목요일에 아침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손윤선입니다. 저는 깜찍빨래 쇼호스트 유주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잠깐 이게 음량이 좀 안 들려가지고 네. 잠깐 끄고 다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등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아까도 했는데 두 번째 굿모닝. 네, 아마 아까 건 없어졌을 거예요. 네, 삭제가 됐습니다.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그럼요. 새롭게 하고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은 설 특집으로 네. 여러분들께 추석 설 선물 세트. 벌써 추석까지 갔어. 추석은 난 지금 아닙니다. 이제 1월이란 말이야. 나 벌써 추석까지 가고 싶지 않아. 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설 선물 세트로 저희가 사과랑 배 세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사과랑 배였군요. 네, 산들내라는 이름 보이시죠? 네, 참 맑고 아, 참 좋다. 좋은 산들내에서 그럼요. 여러분들 설 특집 선물 세트로 시중에서 네. 보통 한 박스에 구입하실 수 있는 가격에 두 박스를 가져가시는데 사과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배까지 배만 같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사과랑 배를 같이 사이좋게 저는 이런 구성은 처음 봤어요, 사실은. 저도요. 네, 배면 배, 사과면 사과 대부분 이런 건데 네. 네 개, 세 개 해가지고 섞여 있으니까 이거는 네. 선물하기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요. 구성이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맞습니다.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착한 구성과 맞습니다.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와, 게츠 상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오셨네요. 짱구는 못 말려. 아, 옷 말려군요. 옷 말려요. 옷 말려. 옷말려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네, 왕. 자, 아~ 우리 산들레가 또 워낙에도 사과랑 배 재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네네, 유명한데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네. 산들레 제품이 되게 많은 다른 이제 홈쇼핑이나 사이트에서도 많이 이제 판매가 됐던 제품인데 왜 유명해요?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지 일단은 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아시나요? 함께해요. 모르시겠죠? 모르시나 보다. 그러면 우리 정말 준비된 쇼호스트, 공부하는 쇼호스트, 손정선 쇼호스트가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산들레가 유명한 이유가 첫 번째는 맛이 있어요. 맛은 먹어봐야 안돼. 먹어봐야 좀 이따 한번 또 우리가 직접 맛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좀 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우유님 무궁화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유 좋아 주세요. 떠주세요. 오, 사과. 오, 센스있다. 사과 이모티콘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뽀뽀님 사과 이모티콘 15개 정도 주셨는데 지금 우리한테 사과한다는 거예요? 있다. 무궁화 주고 사과까지 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네, 첫 번째 맞습니다. 이유가 네네. 맛있다. 맛있다. 맛있으면 맛있다. 끝난 거죠. 올킬. 그럼요. 사과랑 배 네. 세트를 드리는데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맛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한 박스 가격에 두 박스를 드려요. 이것 또한 역시 착한 가격을 추구하는 무궁화의 진짜 가치를